김 경찰기장님, 네네. 공격신당이 지금 직급이 높잖아요. 예. 호남에서 일 정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지율이 높은데 그 다음 말이 정확히. 호남. 호남에서 기대 정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 호남에서? 그리고 그거를 좀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비례대표 정상으로 기대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번 총선에 총선은 이미 지금 내일로 끝이 나죠. 라는 것이고 그 뒤에 4월 10일 이후에 조국 혁신당이 어떠한 정치 여러 정치 일정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아직 논의를 한 적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광주, 전남 또는 뭐 전주, 전북 지역 넓은 의미에서 호남권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왜 그러실까? 넓은 의미에서 호남권의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내부적으로는 분석, 연구 중이고요. 그 뜻과 마음을 받아서 저희가 그 유권자분들이 원하시는 것, 유권자들이 저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겠습니다. 차분하게 설명하십시오. 네. 설명하지 마시고. 이게 저희가 시민들의 질문에 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질문에 답을 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저 그거 좀 주세요. 질문하실 건가요? 네. 저 뒤에 저 여자 말씀하십시오. 제 좀 크게 말씀해주세요. 맞아. 돌아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후보는 움직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요? 광주일보 김연아 기자. 네. 됐습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이 저희가 창당 선언한 이후부터 계속 유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 합당은 없다는 얘기를 아주 매우 많이 답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첫째는 정강 정책에 있어서 조국 혁신당의 정강 정책이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도 그렇고 기재부 개혁도 그렇고 과학기술 정책도 그렇고 뭐 기후 문제도 그러하고 또 노동정책, 복지정책도 민주당보다 개혁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합당을 하게 되면 저희가 원래 추구하려고 했던 목표가 묽어지고 옅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라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국회법상으로 보게 되면 과거 여기 광주의 민영배 의원께서 탈당하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탈당했다가 복당한 사건이 있는데 그 이유를 많은 시민들이 모르시는데 현행법상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민생을 개선하는 법률을 통과하려면 안건조정위 안에 민주당이 아닌 그러나 그런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민생 중심의 법안을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협조를 하는 동의하는 정치 세력이 국회의원이 꼭 한 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하는 그런 사태가 있을 그 즈음에 조국 혁신당이 그 안에 있었다면 탈당할 이유가 없죠. 앞으로도 지금 당연히 저희는 우리 저희가 몇 석을 얻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10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는데 24!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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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가 그 10 플러스 알파를 가졌다고 해서 저희 힘만으로는 법안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의 조국 혁신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민주당과 항상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물론 차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추구를 하고 시민들과 만나고 또 민주당과 협의를 할 것인데 공통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법안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협력을 해야 되고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이 추구하려는 또 통과시키려는 법안이 있을 경우 그 안건조정위원회 안에
민주당이 아닌 조국 혁신당이 한 명이 있게 되면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모두에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